이게 바로 포천개구 아이가 포천개구. 포천개구.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이 저 말이다. 군아재. 법전 1리. 아, 그래. 진짜 예쁜 집이 많네요. 그래, 근데 여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단다. 어, 그럼 뭐 하세요? 어? 그럼 뭐예요? 여는 또 그 가이가 포천 계곡이면은 아, 놀러 가시는 거나. 여름에 진짜 많이 온단다. 와, 그럼 우리도 놀러 온 거네요. 가보자. 시원한 계곡물이 반가운 계절입니다. 가야산이 품은 성주 포천 계곡은 물이 맑고도 차서 한여름 피서지로 이름난 곳이지요. 그 포천 계곡을 삶의 무대로 꾸려온 성주군 가천면 법전 1, 2 사람들. 구비구비마다 사연 흐르는 물 맑은 동네로 마실 갑니다. 뭘 따고 계시려나. 아이고, 지팡이를 왜 던지나 놔놓고. 어머니요. 할머니, 할머니.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뭘 따고 있길래 보니까 호박잎이네요. 잘 안 듣기요. 아, 이거 호박잎팔이네. 아이고. 와, 이거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어머니요, 그래 잘 안 들리요? 예, 귀가 얻어버가지고 내가 잘 안 들리고 이걸 다르가 있습니까? 그 지금은 좀 잘 들리요? 예? 지금은 잘 들리요? 다르가 있어도 잘 안 들리. 예. 그럼 어머니 답답하겠구만요. 예, 답답해 죽겠어. 예. 지금 다 들리네요. 아이고, 다 들리시는데? 와 이리 옵니까? 와 이리 오라모도. 지나가다가 할머니 뵙고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길래 그래서 예. 들어왔어요. 잠깐 이래 들다보고 인사드립니다. 아, 예. 맞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줬어요? 이거 예? 아들 몇 명요? 아들? 예. 어. 몇 명? 두 명? 세 명? 아들 세 명이요. 세 명? 딸은 몇 명요? 하나. 딸 하나? 사람매? 예. 그러면 이 동네 시집을 몇 살에 왔어요? 20살에요. 20살에. 그럼 요 와서 사람매 공부 시기가 다 보냈네요. 예. 예. 그래 이거는 누가 해줬어요? 예. 이거는 누가 해줬어요? 귀에. 아이고, 병원에 보산 병원에서 투수를 두 분에다 귀가 안 듣긴다 관계로 그래 이래 기계를 주더라고요. 기계를요. 예. 이 돈은 누가 냈어요? 아들이 냈어요. 어. 딸이 냈어요. 아들이 줬지 뭐. 아들이 줬구나. 아들이 최고구나. 근데 어머니. 예. 요 보청기가 안 돼가. 예, 안 돼서. 요 머리에서 들리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요걸 요래 해야 되네요. 아, 어, 맞아. 예, 예. 꼭 있어야 돼요, 이거. 맞아. 예. 응. 아이고, 막 죽겠습니다. 못 들어서. 죽겠어요. 지금도 약 다 됐다고 무슨 소리 안 합니까? 그 약 갈아야 돼요? 예, 집에 가야 돼. 약 갈로. 어... 이제 갈랍니다. 갈 텐데. 아이고, 참 아... 무슨 소리도 안 듣긴다. 진짜 답답하겠다, 어머니. 어... 어, 빨리, 빨리. 약이 빨리 약 갈아야겠다, 가서. 가서. 약 갈아야 되겠어. 맞아. 아, 따 진짜 좋네. 이쪽 야, 이거 좋지? 이장님! 아, 이장님? 야, 이장님 펜션입니까? 아, 야, 근데요, 겨울 좋은데요. 예? 와, 좋네요, 진짜. 와, 진짜. 반갑습니다.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좋네요. 네, 진짜 아니요. 크다. 예? 포천 계곡이 대구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물도 그 물이에요? 예, 예, 계곡물. 아, 이물도 계곡물이래요, 아재. 예, 예. 아, 근데 이걸 누가 하고 계셨습니까? 아, 예, 저 이제 비가림막. 예? 여름에 손님 들어오면은. 예. 비들을 맞잖아요. 그래서 위에 비가림막하고. 아, 비가림막 설치하고 계셨구나. 지금 하고 계셨습니까? 예, 예. 일하고 계셨구나. 위에 작업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야, 근데 여기 이 물이 예? 보기만 봐도 시원하네요. 옛날에는 이 물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물을? 예. 먹기도 했어요? 예, 식수로. 우리 어릴 때는. 아, 그리고 지금 저희들 들어오다 보니까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밭이고 뭐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논도? 모내기에 나는 논도 많이 안 비고요. 어, 맞아. 우리 마을에는 예전부터 농포가 적고 이래서 어머님들이 산에 가서 고사리나 산나서 꺾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어요. 아, 농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산에서 약쪽 계시고 네. 그걸로 다
자제분들 네. 공부 시키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장님은 여기서 태어나갔고 네. 공부하러 나갔을 거 아닙니까? 뭐 예, 공부하러 대구. 대구? 네. 대구에서 공부해가지고 취직은요? 저 울산에 했습니다. 울산이요? 울산에. 울산은? 현대그룹. 현? 현대. 와우. 현대중공업. 네. 배 만드는데요. 네. 와우. 아, 그 직장도 좋은데 되셨네요. 뭐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들어갈 때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이게 뭐 조직된 어떤 힘으로 좋아졌죠 대우가. 아, 또 또 현대중공업 또 이거 아닙니까? 그런 현대... 거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는. 예? 아, 현대중공업 하면 또. 아. 근데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봤지. 네. 아니 근데 이장님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아줌마는 울산에서 만났어요. 예. 오. 제가 선택됐습니다. 예? 선택됐어요. 뭐, 선택되었다고요? 아니 이 몽골리안처럼 씨름 자르기 생겼잖아요. 힘 세다 싶어 그 집사람한테 선택되는 것 같아요. 낚였습니다. 낚였대. 이제 그 우리 아줌마는 어디 계세요? 울산에? 아니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식당요? 네. 식당 합니까? 예예. 예. 그럼 식당 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우리? 식당은 제가 울산에 올라온 지 15년인데 1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죠. 15년요? 아니 그 좋은 직장에 뭐 하려고 일찍 나오셨어요? 그거는 저 비밀인가? 예? 전기에 속하면 전기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에게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장님 노조 활동 하셨지요? 아, 울산에 있으면 다 노조에 대의원도 하고 조합은 다 하고 다 노조에 모이려고 하면 모이고 해야지. 노조 이장님 대의원이 아니고 그보다 대의원보다 더 높은 거 하셨지요? 에이,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예? 아니 왜 그런 거 먹으래? 그거 먹으면 안 돼. 예? 내 진짜 일 잘하고 이장 한다고 그러는데 색깔 지우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색깔요? 색깔 지우기. 아, 이거 빨간색 칠해보면 조짐돼. 시골에 못 삽니다 빨간색. 이장님. 예. 아니 예? 지금 예? 세상이 푸르잖아요. 아, 푸르네. 그러네. 예? 푸르네. 이 푸른 숲에 또 뭐 빨간색을 먹고 뭐 또 그 색깔 지우기는 또 무슨 말이라요? 이장님. 그런데 과거에 뭐 했다 그러면 아, 이 색안경끼리 보잖아. 절마절까? 언제요? 요즘.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요즘 세상은. 예? 아, 그것도 깼네.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 요번에 그 안 봤습니까? 뭐야? 이 세상이 어찌 변하는지를. 아, 봤죠. 맞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성주에 계시는 분들은. 네. 더군다나 또 얼마나 또. 맞아. 예. 그러면 우리 아줌마 지금 식당이 계시겠네요. 네. 어? 예? 가봐도 돼요? 그러면 아줌마 그 식당이 뭐 하는데요? 식당에 막 어지간한 거는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붙었어. 어지간한 거는 다 만들 수 있다. 어지간한 건 다 만들 수 있다. 우리 어지간하면 다 무요 우리가. 맞아. 지금 안 그래도 배도 고픈데 난 가요. 우리 아줌마 잠깐만. 오예 오예. 담배 이거 봐라. 저 문은 진짜 오래된 문이네 그지요. 옛날 문 맞습니다 저거. 그죠, 예. 옛날 문 시골 그래, 맞지. 밑에 대나무 해갖고. 어머. 영업 중. 야 영업. 보니까 웬만한 건 다 하네요. 야, 진짜 웬만한 건 다 하시네. 아, 슈퍼 다 하네. 하나 더 먹고 싶다. 야, 전빵 슈퍼가 아니고 전빵. 우와. 제가 갑자기 찾아왔죠. 와, 안녕하세요. 우와, 무슨... 어머 안녕하세요. 아드님. 아드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잘생기셨네.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일로 와요. 담배 옆에 와요. 담배 옆에 와요. 감사합니다, 아재.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생활해요? 네, 여기 내려온 지 한 3년 됐어요. 아니요. 한 3년요? 근데 아드님, 네. 어, 본인이 요 왔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예. 이제 두 분이서 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집사람이 힘들게 일을 한정식 한다고 식당하는 데서 너무 힘드니까 집사람 환갑때까지는 내가 업종 변경시켜서 저거로 펜션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저걸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예. 근데 무슨 짓는 데 3년씩이나 걸려요? 짓다가 또 중간에 전소됐습니다. 아, 전소돼갖고 다시 그걸 다 뜯어내고 새롭게 짓다가 3년이 걸렸어요. 이장님 말씀은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식당에 일이 힘들어서 내가 펜션 지지고 있다 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근데 아이고 하면 안 되고요. 남자 마음은 그래요. 남자 마음은 그래도 일이 더 늘었어요. 아주 더 힘들어 죽겠어요. 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우리 그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아드님을 이래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 그 이제 불인하고 이제 돈도 없고 사람 인부를 못 쓰니까 제가 두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기술은 있으니까 내가 짓는데 뒤 잡아주는 뒤 모두 한 사람만 필요하다. 보호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짓는다 해갖고 적은 아들이 자기가 하겠다 해서 내려오라 해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성격은 어떤,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요? 예,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 그런 성격입니다.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예. 아니다. 예. 엄마는요? 어머니는 거의 제가 좀 존경을 하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예, 이제 아버지가 그런 힘든 일도 많이 하셨는데 묵묵히 그냥 뒤에서 뒷바라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잘 키워냈으니까. 그 아들이 대한 평에 대해서 엄마 운다. 그동안에 힘이 들었는 거를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예, 사실 세상에 강한 사람은 없는데 엄마들이 강한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그 힘이 드셨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 아줌매가 그런 생각하니까 아드님이 알아주니까 그리고 좀 기분 좋지요. 아, 예. 그죠. 아들이 네네. 이런 얘기 해보지도 않았는데 예. 아버지는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엄마는 존경한다잖아요. 그죠. 이장님 만나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에 예. 시간으로 봤을 때 언제가 가장 힘이 들었어요? 여기 시골에 막 처음에 내려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네. 그러면은 내려오셨을 때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거든요. 예, 예. 요 왔을 때는 진짜 허벌판이었어요, 사실은. 없었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도 식당을 뭐 하는 것도 제가 뭐 국수 한 그릇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가르치려고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했는 거래요. 예, 예. 이 자리에서요. 예. 그래 뭐 애들 처음에 뭐 책값이라도 벌자 싶어서 그때는 뭐 부엌도 없었어요. 그래 아마 비도 맞고 막 그러면서 했는 게 이제 한 15년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죠. 예, 예. 이장님, 이장님 이야기해봐요. 이장님 통장에 그러면 저 그 명퇴하면은 퇴직금 하고 이런 거 하면은 한 몇 억 그 노조위원장 같으면 높은 분 아닙니까? 명퇴를 했으면 그렇겠죠. 명퇴가 아니고 해고 됐습니다. 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 극한 투쟁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투쟁에 뭐 군사 정권 시절이었고 두 번 해고 당하고 더 이상 이제 복직 못했어요. 우리 같이 했던 사람이 17명 정도 있었는데 다 정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면요, 이장님요. 이장님이 뭘 내가 욕심을 취하려고 했는 게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장님이 그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또 우리 아줌에 만나서 또 큰아드님, 작은아드님 이래 참 그 회사 다니시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 그 길을 걸으려고 걸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80년대는 아시잖아요. 저임금에다가 장시간 노동. 그걸 이제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고. 뭐 나 노조위원장 할란다 하면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럼 주변에서 막 그래 하면 내 가족을 이래 들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 가족들을 뒤돌아보고 하면 사실은 힘들죠.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한 사람이 빼면 그 거친 일을 누가 합니까? 맡겨주시면 해야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고 이 관세를 많이 받으니까 예. 이걸 깨쳐나가야 된다. 우리 뭐 처음에 할 때 투배할 자유라부터 내세웠으니까요. 그것도 머리도 안 깎으면 회사에서 아침 출발할 때 경비대 머리를 밀었습니다. 바리감으로. 아, 그 시절에요? 네, 직장생활 하는데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었죠. 내가 뭐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 아주 작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회 병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걸 이제 앞에서 했네 그지요? 네. 그 하면서 우리 아줌의 입장은 생각해 봤어요? 그 집에 생각 잘 못하죠. 단지 뭐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이해할 거다 생각을 했죠. 지내고 나면은 지금 와서는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도 있고 뭐 후회스러운 이런 것도 없다면 또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아쉬운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극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백인해지를 못했잖아요. 참 일단은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사님한테 박수를 쳐드릴게요. 왜냐면은 나는 만약에 내가 누가 내보고 노조위원장 기웅아 네 나가서 일 해야 될까 아이고 난 됐다 그랬어. 그냥 나 우리 가족 그냥 내 일에 그냥 살란다 그랬어. 근데 이장님은 가족보다는 같이 있는 고민을 그만큼 하셨다는 것에 같은 남자로서 이게 태어났을 때 저는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안에 구속되어 있는데 백일득이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수배생활 세 번의 징역 다 갔다 오니까 야 7살에 학교도 갈 때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이 아빠로서 했는 일이 없으니까 애기 손잡고 와서 입학시켜라 초등학교. 그 지금 사진이 집에 있습니다. 네, 들고 가고 입학시켰는 거. 그런 부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뭐 가장으로서 역할을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만 보고 했는 거지. 가족을 뭐 가족의 뭐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이런 거는 좀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 손잡고 지금이라도 사과 한마디 해요. 너무 고생하셨다. 그때가 제일 힘든. 참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어 이 양반한테는. 참.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 그냥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하는데 그래 있는 거지. 나도 뭔가 의식이 있어서 남편 없이 애기들을 혼자서 이렇게 키우는 이런 걸 보면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요. 어린 날 아버지 기억이 없구만요. 아버지가 도망댕기고 그리고 또 교도소 가 있고 그지요? 네, 초등학교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거의 집에 안 계셨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죠. 그때 어렸으니까.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네, 다 크고 나서 예. 네, 조금 듣긴 들었는데. 남자로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걸 했다는 거는 저는 되게 지금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투쟁을 했고 이제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제 회사의 뭐 불합리한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운 거에 대해서는 되게 내 인간적으로 그 사나이로서는 예. 남자로서는 인정해 주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을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장들이. 근데 엄마를 바라보니까 아버지 왜 그랬어요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니까 아버지 왜 그랬어요. 저는 요즘 세대니까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잘 없으니까 이제 보통 가족들을 챙기고 먼저 1순위로 하고 하니까. 맞아요. 아 근데 그 참 아드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지는 않지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지요? 네. 아버지가 했던 그 아들은 엄마를 통해서 알았지만 아버지 입으로 내가 피해 다니고 거기 감옥에까지 갔었고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만기 출소에 나오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내 방 문을 열고 아빠는 부산 집에 언제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현대자동차 노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만큼 볼 시간이 없었죠. 우리 아들 소남 잡아주고 있어. 아, 다 큰 아들 소남 잡아주세요. 그러고 예, 뭐 예,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줘 있어. 진짜로. 잘 지내자 이야기. 그래, 내가 둘이 항석인데. 어느 한쪽에 충실하다 보니까 한쪽은 또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은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그런 삶도 있었구나 하고 아빠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미안타. 네. 아 멋있다. 미안타. 우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지요. 우와. 야 이렇게 손잡아본 것도 처음이라요. 손잡아본 것도. 초등학교 때 입학식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남자 같은 남자로서 안아줘요. 고맙습니다. 하고. 오오오오오 왜 가나? 야 쑥스럽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아버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남자로서는 참 예 너무너무 멋진. 네. 예. 아, 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는. 한번 해요 오늘 같은. 오늘은 다시 해야 돼요. 예. 미자영. 100마디 말보다도 있잖아. 응? 당신이 오늘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많은 것이 녹아 있다. 응? 사랑해. 알아줘 있어. 내가 눈물이 나잖아. 아, 알아 요거 아닙니까? 에이 참. 뭐야, 이장님. 내가 눈물이 나. 이거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전 눈물 봐. 이장님요. 그 노동관을 부리지 마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그러고 보니 두 아들 어린 시절 같이 찍은 사진이 몇 장 없네요.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 그게 나다 싶어 아내와 두 아들을 참 외롭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뜨겁게 타던 제 가슴 한구석에는 늘 가족이 있었고 가족 덕분에 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 물소리 뜯어졌네. 물소리 들으니까 시원하네. 어머니요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집이 여기라요. 여기에요 할머니? 어머니 집이 여기라요. 아. 여기 앉아서 뭐해요? 심심해서 일어나 봐. 심심해서? 심심해서. 요래 나와 있으면은 안 심심하고 좀 덜 덜 심심하고 그런구나. 사람들이 길러 내가 나와서 앉았대. 그래요? 네. 어머요 그러면 여기 여름에는 사람 구경 많이 하겠네요. 예 많이 와요. 아 진짜 많이 오겠다 여름에는. 네. 어머니 집에 혼자 계시요? 예 혼자 있어. 혼자요? 영감님은요? 할아버지는요? 아, 할아버지는 거지 같지. 내 40여 갔는데. 어머니 그럼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 원래 연세가 어찌 되는데요? 나이 많아서 부끄럽다. 왜요? 왜요? 90 안에. 응? 안. 그럼 51년을 혼자서 그러시네요. 혼자서 그 자제분 맴 예. 5남매이죠. 딸러의 아들 하나. 딸 네 명의 아들 아드님 한 분. 남비야. 그래도 안 심심하고 좋다.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노래 한 번 드리죠. 하나, 둘, 셋, 넷.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좋구나. 새벽 찬바람 마셔봐도 내 너를 잊으리 입술을 깨물어도 애꿎은 가슴만 타네 정 안아준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아 몰랐네 아이고 잘한다 예 어머니 좀 이따 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오늘도 동구 밖을 서성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다림은 어머니의 일상이 됐지요. 다들 올 여름 휴가 계획은 잡으셨는지요? 고향의 산과 계곡 그리고 어머니가 기다립니다. 아이씨, 아이씨. 지금 어디 갑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하고 계시네?
밭에 물 주고. 밭에 물 주고 있습니까? 네, 노타를 치러 가려고. 노타를 치러 오냐? 노타를 치러 오십니까? 노타 치러 왔지요, 이제. 이제 오셨구나. 아, 남들은 농사 짓는 분 이 동네 없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 식물로 네. 보니까 아마 옷으로 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저분은 누굽니까? 이제 말해요. 저도 뭐 얼마 안 됐는데. 예. 저 일을 잘해요. 예. 막 포크레인도 있고. 예. 그래 내 좀 일을 좀 도와준다고. 예. 해병. 해병? 몇 개입니까? 790입니다. 790개. 200. 아니 아니 백성!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200개예요 아재가. 아재 친구들이 대부분 다 200 얼마다. 아니 거짓말. 백성! 백성! 와. 예? 예? 아니 근데 요 농사 지으러 왔어요. 아니 아버지 농사 짓고 계시는데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버지 아, 농사 짓는데. 예.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니 그럼 우리 이분하고는 뭐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요 귀농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네. 예, 동네 들어오셔가지고 대구서 오셨는데 예. 예, 안 지 얼마 안 되십니다. 그래 근데 지금 너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 이거 보니까 이거 아직까지 이게 아무것도 안 심어놨네요. 아무것도 안 심어놨네요. 이제 심어야죠. 예? 이제 심어야죠.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럼 이 밭은 뭐 우리 아이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안 쓰고 예.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보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저는 땅이 없다 아닙니까? 어제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어제 아래.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지금 며칠이 됐습니까? 진짜 얼마 되셨어요? 이제 석 달째입니다. 석 달째. 석 달. 석 달. 예. 그런데 이제 비어 있는 땅이 많아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 많아요. 저 위하고 다 비어 있네요. 비어 있는 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힘만 있으면 다 하겠는데 저는 몸도 약하고. 예. 희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은 하지를 못. 그래 이 친구도 뭐 참 젊고 또 실실하고 또 막 모든 장비를 다 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해병은 누구라요? 그럼 도대체? 저는 못 들어봤는데. 저는 이 동네 노인 회장님 아들입니다. 또 제가 또 대구 있다 보니까 예. 촌에 자주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아. 예. 대구에서 돈 벌으라고. 대구에서 돈 벌으라고. 그런데 예.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드님은 여기서 농사 지을 마음이네요. 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의생합니다. 그걸 한참 젊은데. 예. 한 젊은데 지금 촌에 와주고 농사 짓으면 뭐돈 됩니까, 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께서는 오지 말라고 하지요, 당연하게. 근데 그 아이씨는 왔어요, 농사 지으러. 맞아, 아이씨. 저는 제가 생각에는 예. 제가 아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좀더 하고 와야 되는데. 예. 허리를 못 써가지고. 예. 농사를 그냥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예. 그냥 이제 지어 보시려고 그렇지 해봐야 되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 안 된답니까? 그래 너 뭐 여 보니까 막 밭도 많아요. 안 쓰고 있는 밭이 예. 그래 그걸 이제 하려고 지금 경운기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예. 경운기도 사고 요 세미서 저것도 사고 그럼 저차 저것도 예. 중고로 사는 거라니 예. 그럼 잠깐만요. 예. 우리 아저씨가 이 우리 법전에 오려고 저 세레스 예. 저 차가 막 고바이도 잘 올라가잖아요. 예. 예. 저 차 저거 얼마 주고 샀어요? 저 400만 원. 400만 원. 자, 저거 400만 원 주고 사고 자 아, 그리고 또 그러면 또 경운기는 새 거 샀어요? 중고 전부 중고. 전부 다 중고. 경운기는 얼마 줬어요? 2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그럼 현재 그 600만 원 투자했네요. 또 딴 거는요? 딴 거는 뭐 꽃갱이 뭐 꽃갱이 뭐 낫 삽 뭐 그에 대한 뭐 예, 잔잔한 거 예, 잔잔한 거 도구들은 얼마치 샀어요 대강 한 20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20만 원 그러면 현재 지금 620만 원 들어갔고 또 딴 거요 그러고 이제 뭐 자재 뭐 하려고 하면 고추 막대기 하고 고추 뭐 막대기 아십니까? 고추 막대기 예 막대기 하고 또 뭐 저 호수하고 한 50만 원. 50만 원. 자, 30만에서 50만 원. 50만 원 쳐요. 예, 예, 50만 원. 예. 자, 그러면 현재 들어갔는 돈이 670만 원. 담배 계산 잘해라. 670만 원 들어왔네요. 또 딴 것도 생각해 봐요. 딴 거는 뭐 그런 것만. 그 잠은 어디서 주무시오? 잠은 저 산 꼭대기에. 예. 농막요. 탈수 농막. 예, 예. 농막. 아. 농막이죠. 농막도 한 돈 천만 원 들어가던데요. 농막은 돈 천만 원 더 들어가죠. 거기만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예. 그 땅은 샀어요. 예, 땅은 사시면 돼. 그럼 땅값. 그 땅값은요? 그때 제가 살 때는 평당에 10만 원 주고 샀어요. 평당 10만 원. 그럼 예. 700평이면은
700만 원이네요. 네. 아니다. 평당 10만 원이면 700평이면 7천만 원. 미안합니다. 자, 한대 670만 원. 7천만 원. 땅값. 그리고 그 농막 2천만 원. 9,670만 원. 9,670만 원. 9,670만 원. 9,670만 원에 700평. 저 산 만디 근처. 자, 그러면 현재 1억으로 이제 석달 됐네, 그지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저 아들이. 예. 자, 아까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장비가 많다는데 도대체 무슨 장비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그 뭐 촌에 있던 거 똑같은 거 아니면 경운기. 경운기. 예, 이안기. 이안기. 예, 트랙터. 트랙터. 예. 그다음에 포크레인. 포크레인. 예, 오돈차 이제 싣고 다녀야 되니까 오돈차 하고. 오돈차. 예, 그러고 요 동네 형님하고 같이 해가. 예. 남부차도 하나 해놨습니다. 남부차를 최근에 샀어요. 아니 샀는지 예, 한 서너 달 됐지. 서너 달 됐으니까. 예, 중고로. 중고로. 근데 땅부차는 와 샀는데요. 그래요. 논 닦고 하려고. 논 닦고 하려고. 농사 짓고 싶어서. 농사 짓고 싶어서. 예. 그럼 아버지가 땅부차 사는 건 알아요? 그 저 사촌 뭐 동네 사촌 형님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모르네요. 예, 그 형님이 샀는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재 알면 안 되네요. 그 땅부차는 알으시면 안 되지. 땅부차는 알면 안 되네요. 그래 아버지는 지금 아드님이 그 땅부차까지 사는 걸 모르고. 예. 그 자꾸 동네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예, 이제 제가 대구에 애들이 세 명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하고 있으니까. 결혼했습니까? 예. 아, 하셨구나. 애가 세 명입니다. 아, 서희라요? 예.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아니요, 제가 대구에서 LPG 판매점을 좀 해놓은 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수성구에서. 예. LPG 가스. 예, 예. 그러니까 가스 이제 식당이나 가게나 이런 데 가스. 예, 예, 맞습니다. 가스 그거 그러면 직원도 있는 갑지요? 직원 있습니다. 그래 직원한테 몇 개 놓고. 예. 와서 농사 짓고. 예. 가스 하시면은. 예. 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 제가 재장사 했는지 한 8년 9년 됩니다. 8년 9년이면은 거래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만 관리 잘해도. 예. 그 살아가는 데는 큰. 아, 그건. 근데 우찌 아이씨는. 저는 요 시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예, 예. 초록빛 보면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 언제부터 여기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 생각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예. 근데 어른들이 반대하시고 집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지금 현재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만요. 그렇지. 오는 걸 찬성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제 피는 없지. 그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일은 이분이 도와주지만 그래도 이 마음의 위로는 우리 형님이 맞아. 이야기 한마디 해 주세요. 용기도. 예. 한마디 해줘 있어. 예. 뭐 특별한 말도 없지만 일 참 잘합니다. 일 잘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보면 다 잘하고 장비도 잘하고. 아,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요? 이 아저씨가 말씀을 잘못하면은 노인 회장님한테 미비면은 미비면은 이분이 머리가 엄청 좋으신 거다. 미안해요. 예, 그 막 괜히 도와주다가 혼수 잘못 떠가지고 노인 회장님한테 니를 막 우리한테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아 맞네요. 미안합니다. 정말. 근데 아버지도 엄마도 집에 있는 아내도 그지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 있는 사람이 다 반대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반대하셔도 사실 아버지 엄마 때문에 제가 더 오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자취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누나들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갖고 같이 생활한 적이 별로 없어갖고 같이 살고 싶고 또 연세 드시니까 지금 한 번씩 아프시다 하시고 편찮으시니까 누구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자주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봤지요? 안 했지. 그지요? 안 했습니다. 우와. 이야기해요 저거고 아버지 어머니요. 예 이야기해요. 아버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대구서 안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 걱정돼가 봤는데 자꾸 못하게 하시니까 힘듭니다. 그 제 마음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아 계실 때 잘하고 싶습니다. 돌아가시고 후회 안 하고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가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런 마음을 혼자 그냥 안고 있었네, 그지? 예. 집사람한테도 사실 좀 많이 미안하고요. 분은 애들한테 최고 미안합니다. 같이 애들이 한참 아빠 엄마 찾을 때인데 제가 그렇네요. 제 부모만 생각하는 것 같아갖고 부모로서 애들한테 보태주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저 이야기해요. 저 여보, 예. 여보 미안한데 애들 혼자 키우기 위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니까 아니면 또 당신이 또 애들 태아가 들어와 주니까 고맙고 우리 애들한테 사실 좀 많이 미안한데 종윤이하고 지민이하고 지우하고 아빠가 더 잘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근데 그 자제분한테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부모한테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맞아. 근데 이 동네에서 농부 지금 3호예요. 농부 1호 회장님, 네. 2호 이장님, 3호 석달 된 아저씨, 4호 우리 회장님 아드님. 이 지금 이 법전에 농부가 딱 4명 있네요. 그 여기다 그 뭘 하시겠다 말씀. 뭐 해야죠, 지요. 그지요. 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당당하시네요. 아 지금 우리 형님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원래 이 닦아놓기는 제가 닦아놨는데 예. 그 형님하고 같이 하자 했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예. 대구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예. 혼자 하기는 또 혼자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 돌도 좀 정원해야 되고 예. 폴도 좀 비야 되고 예. 혼자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고 제가 그 꼬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여기다가 뭐 장부를 뭐 하시게요? 처음에는 원래 콩농사 하려고 했는데 콩. 집에 그 아버지께서 또 콩은 노루도 아니 그 고라니나 뭐 산짐승들 많이 내려가 낸다. 예. 그래갖고 형님하고 합의하에 깨농사 지시다. 걔가 그래서 이제 깨. 깨가 깨를 또 하다 싶어요. 깨는 고라니가 안 뜯는거든요. 예. 깨빼기 안 하려고요. 콩을 제가 3kg를 샀는데 예. 처음에 21kg를 신청했다가 예. 농촌진흥청에서 전화 왔대요. 뭐라고요? 너무 많이 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보다 보니까 예. 그 젖단에는 그 정도는 숨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조금만 해라 새가 다 물고 간다 하면서 걔가 새가 다 물고 간다 해서 그래가지고 예. 1kg만 차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에 지금 어디 숨을 건데요? 요 숨고 어디 뭐 대강 어디 보고 어디 보고 숨가야 되네 그죠? 야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남이야. 네. 이 말이 안 된다. 아니 콩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콩을 차에 싣고 지금 1kg를 어디 숨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밭은 많고 그래 일단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 거는 콩을 심으려고 콩까지 다 씨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했는데 내가 와 그걸 뭐 하루 술 안 한 척하면은 씨까지 준비했는데 그걸 심으려고 하면은 망을 다 채 노러가 저 고라니가 다 뜯어먹기 때문에 예. 망값하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망값하고 예. 맞아. 그러면 형님이 생각해. 제가 아직도 그걸 100% 판단을 못 하고 판단을 못 하고 있고 천명이 땀이네. 차에 콩은 1kg 실리고 근데 두 분 이 말씀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내가 보니까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아저씨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경험삼아 한번 1년 한번 해보고 예 이제 또 집에 어른이 좀 찬성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네. 일단 부딪히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그죠? 예. 이 법전에 예. 농부가 되기 위해서 예. 일단 한번 로타리 쳐놓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두 분 보니까 우리가 걱정이라 아니 정말로 두 분 만나가지고 우리가 걱정이 더 돼요. 아이고 그냥 괜히 그냥 일하시는 내비두고 우리 갈걸 이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걱정이라요 정말.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우리 아이씨 아줌마한테 네. 좀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요. 예.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뭐 하고 있다. 처음에는 뭐 제가 뭐 키도 적고 힘이 약해서 그 뭐 못 한다고 이미 막 나오락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뭐 이래 하니까 뭐 어떨 때는 보면은 참 뭐 애초롭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뭐 요즘은 또 자주 한 번씩 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와요? 아, 이제 그래요? 예. 형수님 어제도 오시다 가셨는데 찌짐 잘 먹었습니다. 어제 뭐 상추도 떠다 가시고 고추도 떠다 가시고 파도 뽑아 가시고 하시던데 맛있게 드십시오. 형님이 농사는 잘 지어 놓을 겁니다. 예예예예요. 멋지다. 예, 뭐 든든한 동생이 형님 모시고 잘할 테니까. 네,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밥을 잘 챙겨 드시는가 싶어가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제가 종종 그 중턱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꼭대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올라가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든든한 동생이 있네요. 맞아. 근데 아이씨 진짜 다행이라요. 아이씨한테 이래 든든한 동생이. 맞습니다. 그지요? 제일 반갑습니다. 그지요? 네. 너무 좋다. 제가 제일 반갑습니다. 그지요? 네. 뭐 손 잡고 이름 부르고 고맙다 한마디요. 뭐 손 한번 잡아봐요. 고맙다 이름만 봐도 아예. 잘 가십시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아. 확실히 한번 해보시네. 아. 아. 열심히 해보자. 예. 야. 타향살이며 언제 형님이요? 아니 너무 슬프잖아요. 타향살이 왠 말입니까? 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장대한 일들이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럼 그러니까 좀 씩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슬퍼져. 너무 슬퍼지잖아.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인생은 나그네 길. 농부 없는 동네 법전 일리에 농사의 일도 모르는 초보 농군 두 명이 탄생했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한참 어설퍼 보여도 마음이 놓이는 이유 무엇보다 고향의 흙을 아끼고 고향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두 사나이의 진심 때문이 아닐까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요 조심해야 된다. 요가 네 고무신 그냥 발 오면 된다. 야야야야 야! 아! 하지 마라! 어! 야, 선배, 빨리 일로 온다, 일로. 저 위에 좋네, 저. 아이고. 어떻게 좋아가? 조심해라. 아이고. 와! 우와! 야! 아니, 얘들 아플까? 어? 아들, 아들. 와, 진짜 이러네. 우와, 진짜 좋네. 아, 나 진짜 진짜. 우와! 와, 아니, 좋아봐라. 진짜 놀라운 것 같다. 진짜 좋지. 좋구나. 야, 이제 여행을 떠나는 계절이 왔네. 여행을 가면 계곡 어디 와야 되겠노? 포천으로 와야죠. 푸른 언덕에 바바바바바바바 배낭을 매. 배낭은 여나 배낭 안 매도 된다. 배낭 안 매면 그냥 가도 돼요. 가족들끼리 오면 된다. 맞아. 가족들과 함께 황금빛 태양 좋구나. 축제를 여는 천을 향해서 잘한다.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법전으로 여행을 떠나요. 좋구나. 성수기보다 비수기여 있어. 비수기가 조심히 돼. 아이고 밑으로 내려가. 아 여기는 우복이네. 집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집이 우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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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가 우복이세요? 우복이가 누구예요? 우리 딸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는 집이니까 엄마 아빠 그 아버지 이름 넣어가지고 그래 우복이네. 그럼 언니 사는 동네 이사 왔어요? 내가 먼저 들어왔고요. 언니가 뒤따라. 나는 2011년도. 2011년도. 이건 우회가지고 일로 오게 됐어요. 아 우리가 땅을 사는 지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예. 대구 우리 영감님 건강이 안 좋아가. 예. 뇌출혈 요번에 네 번째 해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40에 처음에 쓰러졌거든요. 영감님이. 40에 쓰러져갖고 그만큼 좋아져가 또 중간에 또 쓰러지고 이래가
이사를 일로 이제 포천 계곡 쪽으로 왔는 이유가 이제 공기 좋고 그렇죠. 네. 몸도 좀 건강해지고 친구들을 좀 멀리하고 술을 좀 적게 먹고 술을 그리 좋아하셨어요. 예. 적게 잡숫게 하기 위해서 일로 들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술을 그래, 술을 그만큼 좋아해서 그렇네요. 그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언니 아줌마. 예. 네. 그럼 동생 때문에 이제 이 고향이 또 만들어졌네요. 그런 택이죠. 네? 아니 어쨌거나 언니 잘 끌어들였네요. 같이 잘 오셨다. 끌어들인 게 아니고요. 아, 우리는 아니 우리는 클 때부터 예. 정말 안 보면 보고 싶고 봐도 보고 싶은 그런 형제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래요. 언니가 입에 뭐 먹고 있으면 언니 뭐 먹넉하면 네 죽각하고 내질 정도고 어머. 자다가도 온낙하면 와야 되고 야야 뭐 너 그 형부가 좀 어떻다 이 가면 막 자다가도 차 끌고 와가 태워 가고 서로 다그 뭐 이렇게 서로가 그만큼. 지금 서로 참 큰 힘이 되네요. 그렇죠. 네 고맙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보기 좋죠. 이렇게 잘 지냅니다. 참 정겨운 이름. 참 정겹게 사는 둘도 없는 친구 백발의 자매.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장님. 와 집 진짜 크다. 와 진짜 우와. 저 뒤에 있나? 우와 집이 진짜 크구나. 크네. 이게 펜션이다 이게 아. 전부 다. 아 이거는 펜션. 밑에 계곡이고. 우와 방가로고. 누구 지나가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아이 잠깐만요. 어? 아니 사장님이세요. 네. 아니 근데 사장님 와 진짜 큰데? 뭐 이리 커요? 여기 우리 집 규모가 우리 집 좀 제일 크지요 포천계곡에서. 아니 지금 보니까 요 저 깨울러 모으는 데부터 시작해서 네. 이거 다? 이 밑에도 뭐 이거 다? 거. 이게 전부 다 펜션입니까? 네, 네. 이 펜션 몇 동인데요? 이거 많네요 그들 때 한 개. 몇 개인지는 두 개. 모르겠네. 아 엄청 많아서 모르겠대요. 우리 요 보니까 계곡 밑에는 또 방가로네요. 네 방가로고 이제 손님들 여름에 이제 많이 오지 좀. 그래서 백숙 묵고 하면은 1등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돼 갖고 사람들이 전화하고 이러면은 제일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많이 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오면 안 된다 남들은 어쨌거나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라고 하는데 아이고 맞아. 내가 어머니가 힘들다고. 근데 보통 남자들은 아, 이 펜션 같은 거 몇 개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정년퇴직해가 펜션 같은 거 몇 개 이래 해가지고 아 편안하게 살란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펜션에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펜션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말리고 싶어요. 네. 세 가지 이유만 네. 좀 이야기해 주세요. 첫째로 펜션을 지금 저 펜션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많고 지금 고생도 되고 고생도 첫째로 뭐 누구든지 여기 와서 펜션을 해보면은. 깨끗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고. 이불 빨래는 누가 하는데요? 이불 빨래 제가 하지. 아줌마가요? 제일 힘드는 게 이불 빨래라. 이불 빨래라요? 보면은 한번 이게 쭉 수거해서 빨래면은 며칠을 계속 빨래를 해야 되거든. 진짜 계속 한 5시간 내 잠자는 시간 내에는 돌아가요. 그래 5시 반엔 좀 이래 내가 평상 닦으면은 6시 반 7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밥에가 먹고 그럼 그 줄로 이제 또 손님 받죠. 그러면 야. 11시 되면 또 손님 퇴실하면은 이제 또 뭐 쓰레기 정리 청소 우리도 남들이 보면은 우리 집은 아주 상당히 뭐 수입이 많고 아주 부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 수입이 올 때는 남들은 보면은 자기들이 한때 놀러 올 때 보면은 우리 집에 여기가 하루에 뭐 참 피크 쓸 때 차가 많이 들어오면 250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6, 700명씩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오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와서 그걸 보면은 하루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무지할 것 같은데 그게 1년 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다 그게 한 달도 안 되거든. 한 달에 천만 원은 벌지요. 1년 기준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수입은 번 계산 딱 맞지.
세 사람 저희 지금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세 사람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천만 원 잡아봐야 한 사람 앞에 300만 원 가면 예, 그거 갖고. 아, 그렇네. 그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 들통난데. 엄청 미안해요. 아니 근데 계곡이 좋아 펜션이 많은 동네 법전 1, 2. 일을 찾아왔다가 고향을 찾았습니다. 돈 벌러 왔다가 정을 벌었습니다. 욕심 대신 여유를 채우고 싶다면 우리 동네 성주군 가천면 법전 1, 2로 오세요. 아, 더워 더워. 아, 안녕하세요. 아, 더운데 일하세요. 야, 어머니 오늘 기분 좋네요. 아드님 오고. 아, 예? 오셨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잘생기셨다. 엄마한테 일에 다니러 왔는 거지요? 네, 잠시 나물 좀 뜯어가려고 왔는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 얼굴도 보고 확인도 하고. 맞아. 상추 좀 가져가죠.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 어차피 일단 나눠줄 게 있네. 아들이면 가네요. 막내. 막내 아드님이시구나. 네? 저 밑에 이제 여동생 하나 있고. 여동생 하나 있고. 아. 전라도. 전라도. 전라도에 계시는 거 많이. 그래 어머니가 지금 이 상추 뜯어가. 아드님 드리려고. 모이나 좋겠다. 뭐 한다고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할머니.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언제 어지러운 게 아니라 다리가 앉았다. 앉으려고 하면 또 직급하고 설락하면. 그래서 어머니 저 위로 올라가요. 맞아. 예, 위로 올라가십시다. 예. 좀 앉으세요, 할머니 가서. 이거 우리 친정 아버지 살다 갔는데 저 골짜 살다가 내가 내려왔는데 이 집 누가 짓는 건지 누나지는 모른다. 우리 아버지 100살이 넘거든요. 친정 아버님이 사셨던 곳이래요. 이거 어머니 이거 그네를 좀 앉아. 아이고 차가. 어머니 그러면 셋째 아들이 집에 제일 많이 와요? 야, 기작기 쓰는 게 큰아들은 서울에서 잘 먹어. 자기가 서울 멀리 있으면 그렇다. 맞아. 야는 힘들지. 직장이 옳은 직장 아니고 지가 예. 차를 지차 사가지고 어디 일나면 한 때문에 그래 지가 남이야. 최고 직장이네요. 그게 맞아. 그게 옳은 직장인데요. 야 지금 두 채인이는 태고 있는데 예. 공자등이 때문에 뭐나요. 그래요? 예. 또 어쨌거나 그 셋째 아드님이 엄마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네요. 왜? 얘 먹는다. 나 때문에. 요거 어? 할머니 딱 잡고. 딱 잡고요. 뭐 아드님 박수 쳐요. 오늘 같이 어머니. 박수 칩니다. 둘, 셋, 넷. 둘, 셋, 넷. 할머니 노래요. 노래. 할머니 노래.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 털은 수만 번 웃어보자 세상아. 어머니한테 자주 어디서 와? 예? 예? 어머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회장님! 예, 제대로 갑니다! 예, 어쨌거나 뭐, 아드님, 칭찬 많이 해주이소! 네! 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어머요 가요, 가시오, 가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효도 프로그램, 싱싱 고향별곡. 다음 시간에는 봉화군 재산면 동면 1, 2 고향 소식을 전합니다. 생각이...